자, 미국 증시가 뭐 원체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1%에 가까운 강세를 띄워주고 있고, 유럽 증시도 뭐 주요 국가들은 다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상당히 뭐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인 만큼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몇 가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바로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내일 정도면은 요게 명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 플러스 2 30명 마감인데 일정 범위 인원이 차셨기 때문에 요 기준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 빠르게.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직장인 문자방도 2 플러스 2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이제 제2의 HMM, 그리고 제2의 LG전자, 그리고 전체 주력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내일부터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그러한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종목의 기준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든다면 진원생명과학의 화요일 상한가,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수 앱지스 같은 종목,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의 시세. 어제 그제 LG화학의 공격적인 변동성 활용 잘해서 일단 신규 편입 하신 분들의 수익 기조가 잡혔고요. 오늘도 LG전자의 기준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 사인을 드려서 일단은 개장 초부터 잘 편입이 되셨죠. 일부 시간에 내일 공략에서 들여다볼 종목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거래량까지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설명 부분이 좀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요거 일단은 먼저 올려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출석 체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701109, 오래간만에 701109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각그 채팅방에서도 채팅방에 701109를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료 고객님들이 능동적이고 무료 고객님들은 좀 수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미가 없으시겠죠, 뭐. 유료 고객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잡혀 있고 포트폴리오가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긍정적인 해석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 시장도 그렇고 내 계좌에 대해서도. 근데 무료 고객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뭐 어렵다 보니까 무료 채팅방에 들어오셨겠죠. 난 주린이에요부터 해서 내가 주린이라고 해서 내 수익이 안 나는 것을 타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야간에도 교육 자료를 이래저래 많이 뿌려 드릴 텐데 일단 뭐 LG 전자 오늘 추세 부분 범위에 전략 PDF 파일하고 이제 다들 올려 드릴 거고 HMM의 경우에도 뭐 어제자나 그제자 기준에 HMM 자료도 준비해 두세요. 일단은 이제 HMM도 터질 때가 됐어요. 터질 때가 돼서 지금 뭐 매집은 한 투에서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자료를 올려드릴 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거 새벽에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무방 그저저저 박스경제 TV 방송 진행될 때에도 호응이 없는 방은 굳이 어떤 자료 내용을 올릴 필요 없어요. 계속 올리는 스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 하트가 709 98개나 있네, 그죠? 이렇게 핸드페어님, 이주홍 선생님, 이렇게 701109 넣어주신 방에 자료를 일단 올려드리십시오. 아까 초저녁에 올려드렸던 자료 있죠? 도서자료. 도서자료부터 해서 그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그 도서자료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동영상 자료 못 받으신 분들. 동영상 자료 세 가지 올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자, 보겠습니다. 동영상 그 자료를 요걸 드릴 거예요. 어제도 이제 드릴게요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있으셨는데 요런 자료를 원하시죠? 캔들의 뭐 생성 과정 이해하기 동영상 강좌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부분을 나눠드리고 저 교재 부분을 이렇게 된 교재를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1-1 주도주 공략비법 도서 그것도 올려드리고요. 출석 체크 701, 109 잘하시는 분들께는 또그 동영상 자료 1-1과 1-2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세요. 텍스트 다 들어가 있죠. 이것만 해도 카카오 교육 이거를 일주일치도 넘을 거예요, 아마. 맘만 먹고 한다면. 그죠? 701109, 어유 캐치 스타 쪽에, 벌써부터 접속 인원이 조금 있으세요. 새롭게 오픈된 방 같은 경우는 잘못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그 직원분께서 조금 그쪽 방을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응대도 해드리고, 나잘 접속 못하겠어요 하면 안내도 좀 자세히 드리고 하셔야 돼. 일방적인 주입식에 자료 올리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예, 이종 선생님. 화이팅 합시다, 선생님. 예, 쪽 선생님, 방랑자 선생님. 예,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석 체크를 일정 범위 해주신 방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 방. 그 위주로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석 체크 없는 방은 올리지 마세요. 왜냐면, 아,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늦은 시간인데 스팸이 되잖아요, 스팸. 아무도 방송 참여를 못 하시고 계신다면은 스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출석 체크를 원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방송이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직원분 출근하신 이후에도 수시로 뭐한 시간 간격이나 이렇게 올려주세요. 장중에도 그렇게 올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분들 그 스케줄 한꺼번에 다 넣으세요. 라이브 방송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방송은 고정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팬덤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교육해 주시는 멘토분들도 신이 나실 거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신이 나실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종목도 올려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요 종목 아까 안 올려드렸는데, 유료방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 종목 복사해서 또 701109 아직 안 누르신 방은 굳이 올려드릴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개장 전에 올려드리면 되니까. 그때는 기준 거래량이 빠지고 올라가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유튜브 쪽에 지금 접속 인원이 좀 있으시죠? 유튜브 쪽 접속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쪽도 일단은 또701109. 자, 지금 접속인 논이 요즘에 뭐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걸걸하고 너무 듣는 분들도 불편하실 수 있고. 자, 지금 현재 이제 쉬운 네분 들어와 계시는데 출석 체크 이제 몇번더 하다 보면은 인원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린 그 구독 알람 신청에 대해서도 좀 어려우신가 봐요. 자주 올려주세요. 구독 알람 신청을 자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좋아요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아까 방송하고 이제 새로운 채널이 열린 거니까 참여하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 이 구독 알람 신청하시라는 건 이제 무료잖아요, 유튜브가. 아,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그 링크를 지금 뿌려드릴 텐데,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17만 원그 돌파 기준의 역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여다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1분이라도 빨리. 그렇게 해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편입해야 될지, 문자가 유료로 이렇게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얘가 왜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될수 있는지, 거래량이 지금 시간에 이 정도 터졌으면 마감 때까지는 얼마큼 터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전체 해석해드리고, 기준 잡아드리고, 이렇게 진원생명과학의 그 상승, 장악형,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처럼 LG전자의 상승장악형, 또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난 이후의 추세 흐름이 얼마큼 강세를 띄워주는지,
그런 부분을 장중에 미리 계산 초에 교육을 다 해서 올려드린 거잖아요. 이거가 무료인데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음?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얼마에 16만 7천 원일 때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 17만 2천 원까지 2,500 원까지 막 이렇게 찍고 올라갔죠. 어?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오늘 어? 이 9시 45분에 녹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사실상 조금 더 일찍 들으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못 듣고 이제 무료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 템포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알람 그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는 거 그 기준점 올려드릴 테니까, 또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그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독 알람 신청 지금 그 알려 올려드리려니까 구독 알람 신청 그 자료가 올라가니라고 좀 안 올라오나 속도가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실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야간 자료들, 또 팍스경제 TV 자료들, 2차 전지 부분 어떻게 대처할까부터 해서, 또 예전 그 자료 기준에서 추세 분석에 대한 실전 필살기 부분, 매집 비율에 따른 주가 상승론, 상승률 기준, 그런 부분들 다 보실 수 있고, 캔들 기초 자료도 다 보실 수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준의 동영상 자료들을 무료로 다 참조하시고 대처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알려드렸고, 두 번째 기준은 홈페이지의 기준인데요. 홈페이지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돼요.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조금 전에 이제 이 유튜브 들어오시는 거 위에 유튜브 누르시면 되고, 캐치시장 누르시면 되고. 그렇게 캐치시장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이 전문가 방송 안내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기 좋잖아. 깔끔하잖아. 그냥 카톡방 교육, 야간 무료 방송. 야간 무료 방송도 야간 무료 방송이라고 하지 말고 야간 교육 방송 이렇게 야간 무료 교육 방송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고, 카톡방 교육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팍스넷 생방송 재방송도 이렇게 안 넣어줘도 돼. 팍스넷 생방송 재방송 요거 저기 얘기해 주세요. 왼쪽 그 팍스경제 TV 주식 투시경 다시 보기 있다고 하지 말고 주식 투시경 배너 하나 넣고 넣어드리면 되잖아. 네이버 TV 같은 거 빼라고 그랬거든. 그럼 그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방송 스케줄 부분을 아니면 길게 길게 그냥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뿐이 못할까? 이게 최선일까? 무슨 드라마든가 있죠. 최선입니까? 이게 아는 이게 최선이야. 내가 볼 때 이거 최선 아니야. 이게 무슨 최선이야 이게. 성의 없어 보이지. 무성의해 보이지. 뭔가 좀 이쁘게 꾸밀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도 쉽게. 텍스트 자료도 해서 올려드리고 공지에도 좀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료방에서도 방송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윤정도가 몇 시에 방송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녹화방송, 녹화방송 다시 보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윤정도 방송도 보시고 다른 분들 방송도 검색해서 보시고. 그럼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보시기가 좀 편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료 방송, 개장된 상한가 따라잡기 부분의 기준의 종목군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낼지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아빵님도 오셨네요. 어유, 이제 정회원님들도 슬슬 야간 방송 시간을 아시게 돼서 슬슬 이제 접속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돼야죠. 예전만큼 인원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알려드릴 내용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 보시면은 주식신이 누구죠? 주식신? 주식신? 저 배너를 누굴까? 곧 그 기회는 여러분들 겁니다. 저도 몰라요, 누군지. 그리고 전체 기준에 이제 라이브 방송 2+2 이벤트 30명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채워져 있으세요. 그 마지막 이제 인원
차원이 다른 전문가입니다. 뭐 해서 이렇게 쭉 올려주신 내용들, 이 내용들 참조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이 부분은 VOD하고 전체 다 드릴게요. VOD하고 전체 다 교육 강좌 다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나중에 돼서 월요일날 마감됐어요. 뭐 좀 문 열어주세요 하지 마시고 직장인방도 오늘 기준에 이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종목별로의 기준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은 다 올려드렸고 자 한번 보시죠. 16회 기준이 되는데 이게 완성본인가요? 뭐 시황 같은 경우는 한동안 굉장히 자주 시황을 잡아드리고 올려드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는 뭐 누구나가 다 자신감 갖고 언제 3천 깨지냐라고 인버스 했던 사람들 하나도 이제 뭐 자취도 없고 내가 언제 인버스해서 거짓말하고 응? 3천 깨진다고 얘기하고 악쓰고 뭐 쉬어가야 된다는 등 여러별 얘기했던 사람들 다 없어졌죠. 그러니 뭐 시황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채권 수익률 10년 만기 미국 그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1.6, 1.7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4, 1.5에서 쌩 난리들을 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건데 그거를 굳이 우겨서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공포감을 조장을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께 그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 공포감 때문에 주력주 다 날려버리고 IT가 못 가요 해서 IT 날려버리고 지금 나스닥 1.15% 또 강세예요. 사상 최대 신고가 이제 뭐 다 뚫고 가는 S&P 500 지수 0.92, 다우 지수 0.79. 뭐 내일 이제 불금이지 뭐. 불금. 아, IT 왜 이렇게 못 가요? IT 못 가긴 뭘 못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남들이 생각할 때나 못 가는 거지. 우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왜 못 가요의 기준이지. 손실 났어? 손실은 아니실 것 같은데 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 LG전자도 더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그 정도는 이걸 뭐 손실의 규모의 범위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손실이라는 거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려서 되돌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느냐 그 기준 거래량이 완전히 대바닥에 형성돼서 언제 거래가 터지고 움직일지 전혀 모르는 그런 흐름. 매스컴이 문제예요. 기자 같은 기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어야 되고 데일리 시황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카카오가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키리우스님께서 또 카카오를 아유 수익 내셨다고 개장 전부터 카카오를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초가 대비 강세를 유지하면은 일단은 뭐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는데 원체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키리우스 선생님께서 이제 개별 매매 그 전에 이제 카카오 좀 들고 가셨던 기준에 이렇게 27%의 수익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전체 매매 사인을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런 기준은 기존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에 우리 그 예쁜 공대님 이런 계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계좌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논하시기에 앞서서 VIP 회원님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 이유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죠. 우리가 LG전자 17만원 돌파 기념 축 이런 내용이 이수앱지수 상한가 이런 내용보다 더 값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하실 때 아유 윤정두가 뭐 말장난하려면 얼마나 많이 말장난할 수 있겠어요. 예쁜님 개별 매매 기준에 유유제약 들어가실 수 있다 할지라도 상한가 풀려서 전량 매도하셨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갔죠.
이런 종목을 거래대금 1,000억 미만일 때 우리가 기준 잡아서 편입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기준에 정상적인 종목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목표로 갑니다. LG전자 전량차익 실현 다들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극대형주의 전량차익 실현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오버슈팅이 나와야 돼요. 하물며 수익 종목에서의 HMM도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와줘야만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히고 그 다음 범위에 또 재편입 기준. 당일 단타 신기록 깼습니다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다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군 기준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이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그거를 윤정두가 욕을 먹더라도 고쳐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 그것을 고치시고 수익을 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결국은 그 조급한 심리는 조금 개선시켜드리기가 어렵더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게 쉽냐고. 그 이지앱시스 같은 종목도 사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봐요. 이거 우리가 교육은 다 해드렸죠. 교육 다 해드렸는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잡을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미리 보고 계셨다면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1분 만에 빵 하고 터졌는데 뭐. 빵 하고. 뭐 3시 3분에 그냥 빵 하고. 근데 저거를 누가 뛰어 올릴지 누군가가 한번 스타트를 빵 때려쳐 주니까 이게 재료인가 보다 하고 묻지마의 매수가 붙은 거죠. 자금력이 있는 쪽에 한번 그냥 세게 한번 들어 올려준 거죠. 사실상 뉴스 봤더니 관계자들은 이거 정부 발표 내용하고 우리가 뭐 코멘트할 게 거의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재차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어찌됐건 지금 이제 아까 3명, 5명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어쨌건 이 띵똥땡 소리는 결제하신 분들 띵똥땡 소리란 말이에요. 2+2 활용하셔서 같이 동참을 하시고 이런 이지 앱지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담아내실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받고 거래량 교육. 이 거래량 교육에 대해서 교육 자료를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거래량 교육 자료를 받으셔서, 거래량 교육 자료의 링크도 또 드릴 테니까, 한번 차분하게 그 링크가 제대로 교육이 되는 부분을 활용하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조만간에 이 부분을, 녹화를 떠서도 또 한번 올려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대로 배우려면은 9시간은 배워야 돼. 진짜 예제도 보고 또 종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대금 2천억 기준. 2천억 기준의 거래대금. 그리고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에 따라붙을 수 있는 변동폭. 장중 재편입 기준. 그죠? 차익 실현 시가총액 규모의 기준. 오늘 그 직원분께서는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오늘 16회차 원고 완성본 있죠? 그거 이제 PDF 파일하고 낱장 파일로 만들어서 낱장 파일 그냥 싹 뿌려 올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 교육 자료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능동적이신 분들은 진짜 절실하신 분들은 나 지금 막 진짜 와 계좌만 보면 눈물이 칠끔칠끔 나 하시는 분들은 이건 낱장 파일로 올려드려도 그거 다 받으시겠죠. PDF 파일 올려드리는데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낱장 파일로 싹 다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저거를 읽고 나서 여기 보시면 뭐뭐를 체크하냐면요.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한번 기준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이거 고점 대비 윗꼬리에 3분의 1 지지 그리고 재돌파 고점 대비 윗꼬리에 2분의 1 지지 그리고 재돌파 요 기준을 사실 그 이지 앱지수를 방안에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지 이수 앱지수를 이거 16% 수익 나셨다 그랬나요? 우리 민트짱님
인수협찌사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와 적금 사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50% 매도 못하고 이제 봤어요. 치과 다녀왔더니 상한가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참. 이야. 그리고 ETF 지수 오늘 장중에도 11.301대 이렇게 매직 개선기 비중 잡아서 9시 43분에 다 올려드렸고. 그죠? 그리고 이런 걸 같이 이제 기준 잡아서 보셔야 되는데, 새벽 이슬 선생님, 저 오늘 ETF 지수 다시 올라갈 때 따라 붙어서 1.3% 수익 보고 다시 들어와서 까먹었어요. 그리고, 15,300원 재돌파 확인 이렇게 써있잖아. 목표주가 17,000원. 그게 뭐라고요?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지지라인을 놓고 보는 그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직장인방인 것 같기도 해요. 직장인방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수, 앱지수 질문을 주셨고 13일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을 해드리다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오늘 자리가 좋은데 꼴이 달렸는데 그러면 이 전략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2분의 1, 3분의 1 지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공이 됐고 그리고 그 수익이 오롯이 같이 계신 모든 분들의 수익까지. 예? 그죠? 여기 토토로 선생님이 이제 만기가 되셔서 이제 연장을 안 하시고 독립을 하셨는데 항상 좋은 수익 내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토토로 선생님처럼 이제 만기 돼서 일정 범위에 그래도 교육 받으시고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 알아내시고 그렇게 또 독립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죠. 이수 앱지스 16.6% 수익인데 계속 들고 갈까요 했을 때 이렇게 잡아드린 거 이게 그 기준이에요.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교육받으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1.5% 2%의 기준의 차익 실현 1.5% 3% 그래서 평균 16,1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그리 나서 재편입을 해서 이 가격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교육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가격에 다시 들어가서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고 되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목표주가 17,000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날 종가가 얼마에 끝나요? 15,750원에 끝납니다. 15,750원에. 그런 기준점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유료방에서는 이렇게 차트나 이런 부분을 다 잘라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데 이 기준이 실시간인 거하고 좀 시차를 두고 대처가 되는 거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LG전자도 그렇고 최근에 LG화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준 3분의 1, 2분의 1, 13,500원, 15,300원, 15,700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50%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결론적으로 4월 13일 날 야간 교육에서도 보여드린 거거든요. 15,750원에 끝났잖아요. 야간교육에서도 보여드리고 14일 날은 1,8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사실상.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기준 쭈뼛하다가 움직였는데 아까 이제 민트장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일부 물량을 가지고 갔었는데 시장 갔더니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고 왜냐하면 씁쓸하다는 거는 시장도 못 다녀오실 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재료가 있어서 윗방향으로 상한가를 갔지만 만에 하나 밑으로 밀려내려가면 하한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응? 그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견뎌.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 외적인 이슈 범위 흔들리는데. 그래서 이 기준을 잡든 OMA, 20MA 기준을 잡든 거래가 수반되고 15,300원 줄거드린 요 15,700원 요런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된다. 종가는 15,750원이었다. 지금 한 분 또 더 결제 들어오신 거에 띵똥땡 소리 났죠. 자리는 점점 없어집니다. 예? 한동안 3월 달에도 마케팅을 안 해드려서 HMN 갖고 1월 말부터 2월, 3월 그 폭등 수익 14,000원대에서부터 35,700원까지 그 폭등 수익 주력은 아니어서 20%뿐이 못 들어갔지만 그 폭풍 수익을 잡아내드리고도 마케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주력주가 눌려있어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윤정도는 주력주 저 정도 눌려있을 때 웃고 있단 말이에요. 와 이거 진짜 얼마나 세게 가려고 이렇게 눌러놓을까? 대박인데? 예? 시장지수가 이렇게 센데 이게 대바닥 위치인데 이제 튕겨져 오를 텐데 야 또다시 점진적으로 가는 게 한 방에 치고 올리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처음 주식 하신 분들은 내 거면 못 오르는 것 같고 내 거면 못 올랐나 시장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해도 지금 3,200인데요. 응?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 4월 13일이에요. 거래량 놓고 보실 수 있다고 그랬죠. 거래량. 결국은 거래가 터져 있는 상황의 기준이니까 들여다볼 수 있다. 동영상 4월 13일 그리고 4월 15일 장중에 또다시 매직 계산기를 통한 이러한 전략 기준까지 다 올려드리고 결국은 오늘 거래량. 막판 거래량이죠. 막판 거래량 이렇게 터져주고 나서의 흐름. 결국 이제 이수 앱지스는 이제 내일의 기준이 관건이죠. 내일 실질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주느냐. 다시 얘기해서 내일은 2천만 주 이상 훌쩍 넘겨야 돼요. 그래야 갭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야 수익이고 내일 만약에 눌리고 시작하거나 혹은 갭상승의 음봉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건 시초가 대비 혹은 고점 대비 3% 밀리면 전량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세게 갈 친구 같으면은 갭상승 이후에 쫙 뻗어 올라가야 돼. 잠깐 눌렀더라도 싹 뻗어 올라가야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는 순간 거래는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LG전자의 이 흐름 부분들도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은 뭐 126%죠. 11월 18일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종목에서 정상적인 종목 기준에서 좀 나와야죠. LG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인적 분할 얘기 불거져 있고 나머지는 녹십자, 뭐 아미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NG겜생명과학 이런 쪽은 진짜 대바닥까지 거래량도 없이 시장 45%씩 폭등 나올 때 완전히 주구장창 밀리던 쪽의 가격 반발력인 거죠. 추세 전체를 돌리지 못해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막 희망을 갖고 꿈을 가져요. 작년처럼의 변동성을. 힘겨워요. 아니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아주 단순한 논리로 거래대금의 기준을 제가 잡아드려 볼게요. 아주 단순 논리입니다. 거래대금 기준을 잡아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죠. 주봉에서 예를 들면은 현대로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의약품으로만 말씀드리니까 이제 아 왜 내가 갖고 있는 의약품을 욕해? 바이오를 왜 욕해? 네가 성장성을 알아 윤정도 네가? 아니 그냥 윤정도 머리 꼭대기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그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에요. 현대로템도. 말 같지도 않은 대북 관련주. 왜 말 같지도 않다라고 그러냐면요. 대북 관련주라는 게 없어.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봐요. 대북 관련주가 어딨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걸프전 터뜨릴 때 어떻게 해요? 이라크전 걸프전을 터뜨릴 때에 원유사업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는 전통 에너지, 전통 의약품, 그리고 방산 이런 쪽에 다 기준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걸프전, 이라크전을 발생시켜 놓고 결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팔아먹고 외환 보유고가 많은 국가 대부분 미국과 관계가 깊은 쪽이에요. 뭐 중국도 사실 깊은 관계인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재건 사업을 할 때 줄 서서 들어가죠. 파병을 했던 쪽 줄 서서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진그룹이 거기서 고물 갖다가 고철 갖다가 또 수리해서 쓰고 대한항공 만들고 여러 가지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동포의 입장에서 북한을 보지만 만약에 지금 휴전 상태는 누구와의 휴전이에요? 우리하고의 휴전이 아니면 미국이 기준인 거죠. 거기에 유엔이 오케이를 하지 않는데 무슨 뭐 대북철도야. 대북철도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을 넘겨서 여러분들을 농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중국 관련주나 이런 거 다 그래요. 사실 중국에 현대차 안 들어가 있어요? 중국에 삼성 안 들어가 있나? 중국에 롯데그룹주 그냥 완전히 쪽팔리고 나왔죠. 근데 무슨 화장품주가 중국 관련주인 것처럼 그게 2015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와서 그래요. 그게 사실은 약간의 뭐 정치 논리라기는 그런데 탁상행정 논리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혼자 때려서서 아무리 퍼시픽의 주가를 견인해줬거든. 그때까지도 그런 못된 짓거리가 많았어요. 사실 2015년에도.
결론은 현대 롯데뿐만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도 이 당시 기준의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입니다. 2018년 4월이. 현대건설의 거래 대금도요. 예? 거래량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래 대금인 거지. 자 보시면은 어? 감자하고 뭐하고 이따 거래량이 이빨 터지면 뭐해. 어? 몇백 원짜리. 거래 대금인 거예요. 거래 대금.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 이때 당시에 개인에게 떠넘긴 물량이 예? 11% 1200만 주. 현대건설이 1억 1000만 주짜리 종목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전환 물량이 들어와서 좀 더 있나? 아니네. 그대로 1100만, 1억 1100만 주. 아주 소름 돋지 않아요? 윤종두는 예. 윤종두는 잠깐만. 뭐 주문한 거 왔어요? 벌써 오면 어떻게? 뭘 주문했는데? 어? 그 주문한 사람 정신 나갔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야식을 누가 주문을 했나 봐요. 그 1시에 먹겠다고. 근데 지금 벌써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주문한 사람 혼내줘야 돼. 떼찌떼찌 해줘야 되겠다. 오면. 응? 바보도 아니고 도착할 시간에 맞게 해야지 말이야. 일찍 끝나서 이렇게 시켰나? 하여간에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그 2018년 이후에 건설주를 지금 사실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는데 1억 1000만 주라는 거를 떼찌떼찌 한번 출석체크 한번 할까요? 떼찌떼찌 한번 갑시다. 너무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님께서 떼찌떼찌 해주셔서 떼찌떼찌 한번 쭉 갑시다. 윤정도는 목이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방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은 출석체크 한번 못해? 떼찌떼찌.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자산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 것인지 거래대금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단기 공략주 변동성 종목 다 잡아먹을 수 있고 그 수익 안 내도 돼요. 내 자산만 지킬 수 있으면 수익은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자칫 잘못 들어와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종목 거래대금도 없이 꼬라박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떼치떼치 한번 갑시다. 떼치떼치. 자 오래간만에 캐치스택에도 보통 때보다는 인원이 조금 더 들어오셨으니까 한 페이지 넘겨야 돼요. 떼치떼치. 떼치떼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그 저 채팅방에 떼치떼치. 응?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도 좋아요 좋아요 떼치떼치. 좋아요. 응?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좋아요 좋아요 떼치떼치. 지금 유튜브 쪽은 103분 들어오셨어요. 그럼 70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 어디서 이런 교육 받아보실 거예요? 사실상 현대 건설의 주식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군 그 종목군들의 기준에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시가총액이 얼만지 외국인 기관이 샀으면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 기관이 280만 샀으면 그게 한 1.4% 수준의 매수라는 거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 건설의 지금 1억 1000만 주의 기준에 1200만 주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거든. 그 물량을 개인에게 다 떠넘겼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치고 올렸단 말이죠. 어마어마하죠. 4월부터 개인이 산 거 6월 초까지 누적으로 볼까요? 2018년 4월부터 떼찌떼찌 빨리 예? 04월 15일부터 2018년 06월 15일까지 예. 06월 10일 06월 10일까지 누적 한번 봅시다. 11% 맞나? 누적 한번 띠용! 이야 윤정도 진짜 대박이다. 어디서 감히 한판 붙자 어디서 감히님. 떼찌떼찌. 이러니까 윤정도 믿고 따라오는 거요. 매일매일 뭐 어떻게 매일매일 수익을 어떻게 내드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윤정도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럼 가장 정확하겠구나. 이래저래 뉴스 보고 떠드는 사람들 듣다 보면 귀가 현혹되고 뭐 윤정도는 아니라는데 주가 막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1250만 주잖아요. 1억 1100만 주짜리에 그럼 11%라고 얘기했잖아요. 11% 수준의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근데 주가는 빵빵빵이죠. 빵빵빵 빵빵빵. 근데 일본 기준에서 땡겨서 놓고 보시면요. 얘가 정확히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올린 거예요. 그 당시 기준에 이거 아주 웃기지도 않단 말이에요. 평창 하계올림픽이 있었죠. 동계올림픽.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김여정 뭐라고 불러야 돼? 김여정, 그 북한에서 김여정 씨가 내려왔잖아.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만나고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왔죠.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진보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데 그 고위급 회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질 남북 정상회담 날짜까지 잡혔는데 결론은 주가 변동이 나와요. 현대건설이 뻥치시고 있네. 예? 이게 경협주야. 경협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통일되면 뭐 수혜 보는 거? 토목공사? 아, 남북 정상회담은 통일되나 막 갑자기? 어? 유엔은 그냥 허수아비고 미국은 허수아비예요. 중국은 바보야. 그리고 만약에 통일을 떠나서 관계가 우호적이었고 북한의 재건 산업을 하면 우리나라가 막 들어가서 우리나라 마음대로 우리가 해. 어? 미국의 걸프전, 이라크전 얘기했잖아요. 지들이 휘두르고 공개 입찰한답시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찢어먹고 우리나라 줄 서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대건설 쪽에 어? 북한의 재건 사업의 인프라 쪽에 토목건설한테 마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없이 움직이는데 이날이 뭐냐면 정확히 실적 발표일이에요.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주죠. 누구에서부터 나와요? GS건설에서부터. GS건설의 갭상승이 어마어마한 갭상승이 나와요. 19% 갭상승인가가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GS건설 볼까요? 경협주의 저 당시에 일받다가 GS건설이 스타트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경협주 GS건설 얘기는 안 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서 또 누적 수급이 매집이 돼 있었어요. GS건설은. 그렇게 되면서 2018년도에 갭상승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띠용. 여기 여기. 갭상승 19% 맞아 안 맞아? 소름 돋아 안 돋아? 난 소름 돋아요. 4월 9일날 19% 갭상승 나왔잖아. 실적 발표 전환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공시 찾아보십시오. 갭을 메꿔야 안 메꿔야? 안 메꾸죠. 그래서 저 갭을 안 메꾼 부분에 대해서 주봉을 보십시오. 뭐 삼성중공업 먼저 번에 한번 작년에 그냥 폭등 나올 때에도 주봉으로 대처하십시오. 이번에도 SK이노베이션 주봉으로 대처하십시오.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게 19일이고 현대건설이 23일인가요? 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기억 안 나. 23일인가 25일인가? 아니 몰라. 어찌됐건 당연히 현대건설도 실적이 좋게 나왔겠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경협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때 이후에 갑자기 그 러시아하고의 철도 산업.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러시아하고의 철도를 잇게 되면은 무슨 뭐 부산 산업 시가총액 300억이었어. 시가총액 300억짜리 점상 가는데 다 오르고 난 다음 거기다 대고 보셨죠. 대박 나셨죠.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메이저라고 하고 있는 한국경제TV에서 그따구로 방송을 하는데 지금도 활동 잘하고 있지. 알고리즘도 없는 거 그거 시스템 만들어놓고 아 이거 뭐 누구야 뭐다 황금대바닥 주다. 야 잘 생각해보세요. 이 현대건설을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건설이 먹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갭상승 나오고 이렇게 실적 때문에 갭상승 나오고 움직일 때 이걸 여기서 따라 붙는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들. 이거 한번 이렇게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세요. 윤정두가 얘기한 거래량 터지고 뭐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졌다 이 정신 나간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라는 게 방송 나와서 여러분 거래량 터지는 거는요 거래량 터지는 거는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갭상승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날 따라부터 여러분들이 에이 아니지. 평상시에 변동이 크지도 않은 종목이 현대건설이 갭상승에 3% 4% 뛰어 올랐는데 이걸 따라 붙는다고 뻥쟁이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 붙죠. 농담이 아니라 우린 따라 붙잖아요. 대형주 갭상승에 거래 빵 터지면 따라 붙어버리잖아요. 이때 경협주라고 그랬다고 뻥치시네. 이때 무슨 경협주야 개뿔. 이때는 경협주란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그냥 예전의 기준에 경협주라 하면 개성공단 관련주들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거래대금도 몇십억도 안 나오는 애들
가끔씩 반짝하는 애들 그걸 경협주로 한 거고 현대 엘리베이터 가끔 여기서 실적 때문에 실적 발표는 이래 갭상승 3.95에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 다 배 아픈 거야. 아우 이거 오버슈팅이에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오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갭상승 이제 8% 나오면 거기서 그냥 야 이날도 15% 올랐는데 또 오르나 여기서 막 따라붙는 분들도 있어. 따라붙고 손절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끼득끼득 웃어요. 방송 보면서. 어 자기 얘기거든. 그 웃을 일이요. 내 자산이 깨졌는데 여기서 또 가만히 있던가. 따라붙던데 음봉 떨어진다도 눈물 칠끔 머물고 그냥 손절이지. 나 투매 아주 투매. 어? 그러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이런 날 처음부터 들어가? 어? 이런 날 처음부터 들어가냐고. 말도 안 되는 거 뻥이지. 이런 날 처음부터 들어가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방송 중이에요. 예. 그럼 어디서 들어가? 이날도 갭상승이에요. 7% 떴어. 이날도 뭐예요? 8% 떴죠. 8% 뜨고 은봉이었잖아. 7% 뜨고 뜨자마자 6%까지 밀려. 따라붙어? 거짓말쟁이들. 우리는요. 매수! 잘 보세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 있는 날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죠. 갭상승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죠. 아유 깜짝이야. 어? 그 다음에 여기서 갭상승 나오고 은봉이야. 만약에 따라붙었어도 손절인 거예요. 그리고 따라붙을 때에도 아니 뭐 양봉이 쭉 뻗어 올라야 따라붙지.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죽어있는데 쳐다봐요. OMA, 20MA 거래량이 안 실려있잖아. 따라붙냐고 안 따라붙지. 이날은요. 갭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 개장 초부터 동시효과부터 거래량 터져 안 터져? 터지죠. 그럼 여기서 따라붙었다고 칩시다. 응? 그 다음날은요.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기존에 있던 물량 다 갖고 가던 절반을 차익 실현했던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죠. 어? 마이너스 0.16에서 쭉 뻗어 오르면 거래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10% 올라왔다 밀리면 어떻게 차익 실현하죠. 이게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때 방송 내용이 다 있어요. 방송 내용 좀 더 보여드릴게요. 5월 2일 날. 응?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흐름에 거래량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이 OMA, 20MA 못 실리죠? 안 들어가요. 이런 양봉 다 필요 없어요. 안 들어가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따라붙어? 여기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야. 이야 경협주래요. 야 현대롯데 뭐 상한가 갔어요.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이때부터. 그 이 꼬리에서 잡히고. 캐치시장 날짜 변경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어. 안 그러면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아, 경협주예요. 저때 당시 이제 철도 관련 얘기 나오고 그 기업 보고서 아니라 이제 그 대북주 관련 보고서가 두 군데에서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해요. 하나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다섯 가지로 쪼개서 나오는데 절대 종목은 언급을 안 해요. 회사를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라도 뭐 좋아지고 통일이 되거나 뭐 사업을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광물이 뭐가 많이 매장돼 있고 이렇게 나오지 회사 이름 안 나와요. 근데 꼭 싸가지 없는 것들. 어우 죄송합니다. 소형 증권사의 어린 애들이 보고서랍시고 쓰면서 말씀드린 부산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산산업 300억짜리 푸른기술 저점이 300억이었어요. 시가총액. 그런 애들 점상 다 가고 난 다음에 보셨죠? 아유 그냥 화끈냥 마냥 보셨죠? 했으면 지가 얘기했으면 그건 주가 조작한 놈인 거고 300억짜리 2천억 막 올라오고 그랬거든.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거 보셨죠? 현대건설을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이 어디서 사시냐면요. 여기서 사시잖아요. 가슴에 손 얹고 요날 안 사 요날 사는 거지. 혹은 요날 중간에 끝자락에 사든가. 이날 꼬리 달린다고 차익 실현을 안 하지. 그랬다가 아예 기다리세요. 더 사세요. 5일선 뭐 괜찮아요 하다가 와 대박 나셨죠 뭐 이래. 우리는요 정확히 5일선 20일선 거래량 혹은 전거래일의 70% 80% 안 실리고 꼬리 달리고 그럼 차익 실현. 여기서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이날 들어가. 왜 거래 터지잖아요. 갭상승이니까 무조건 거래 실리고 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꼬리가 길어요. 16% 올랐다가 16.77 올랐다가 13%야. 그럼 차익 실현하겠죠. 그러나서 이제 관망하고 있는데 요날 요렇게 움직였는데 거래량 만약에 있어서 들어갔다면 손절인 거고 변동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래가 제한적이었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사지 말라고 그렇게 약을 쓰는데도 몰래 사.
우리 방에도 현재 계실걸요? 몰래 사 그냥 옆집에서 나오는 얘기. 아유 이것도 한번 가볼래. 아, 윤정도보다 제가 난 것 같은데. 귀는 어디서 그냥 팔랑귀야 아주 그냥. 주식하는 분들은 다 팔랑팔랑팔랑귀야. 결론은 여기서 이렇게 밀려내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 사요. 그래놓고 이런 날. 원래는 이날 우리가 사는 날이에요 사실은. 응? 단타 치는 날인데 뭐 이까짓 거 요 정도 단타 안 쳐도 돼요. 근데 안 들어갔어. 왜 안 들어갔냐면 두 분이. 한 명은 저게 뭐냐면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기준이거든요. 한 분은 우린 전량차익실하고 물량이 없거든.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갖고 계시는 거야. 몰래 산 거야. 이것도 저렇게 폭등한다고. 야 이게 뭐 통일이 되고. 아우 진짜. 한 분은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좀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 광고 많이 하시고. 어? 근데 그분 같으신 경우에 7억을 주식을 딱 처음 시작한다 7억을 넣으신 거야. 여윳돈이래 그게. 7억 넣으시고 이제 이날 뭐랄까 고위급 회담 무산돼가지고 개파락 나온다 막 그럴 때 장전 시간에 거래 있죠. 전일 종가로 거래되는 그 가격에 막 사는 거야. 아 뭔가 이상하대. 어 마이너스인 것 같아서 내가 주문을 넣으려고 하는데 막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멈추시라고 빨리. 전일 종가로 왜 사냐고 지금 고위급 회담 무너졌는데 이게 금요일입니다. 이게 금요일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방송 나오는 전문가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아,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요. 이거야.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을 못하지. 쥐들이 여기서 간다고 여기서 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가슴에 손 놓고 여기서 샀냐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쳐다도 안 봐. 여기서는 실적주로 움직일 때는. 그러다 이렇게 장대항목 나오니까 이때 돼서 소문나서 여기서 들어와서 손절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 더 사세요 하고 대박 났다고 박수치고 우리 선생님 최고다고. 그래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손실이죠. 누구나도. 우리는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거래가 없는데 왜 들어가. 고위급 회담이 끝났어. 그럼 얘기를 하든가 아 안타깝지만 손절합시다 라든가 아니면 걱정 마세요 라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분은 난리났지 회원들. 또 한 명은 여러분 장난쳐요? 어차피 이런 거 변동성 보러 들어온 거 아냐? 이게 끝났다고 생각해? 지금 거래량에? 물린 애들도 많을 텐데? 이거 걱정 말아요. 아 그리고 깨지면 그 다음에 손절하면 되지. 아 이 수익 한두 번 냈어? 옆에 종목도 있잖아. 아주 강단있게. 그게 꼭 옳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멘토의 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날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말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그래가지고 갭상승이 나와.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은. 그랬더니 그 주말 사이에 악수 난리 났던 이 금요일날 아무 소리도 또, 뭐, 쳐다도 못 보던 양반들이 이날 이렇게 되니까, 보셨죠? 보시기는 개풀 이게 끝자락이지 무슨.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거의. 에? 끝이죠, 그냥. 그 다음부터 거래량 거래되면 있어 없어요. 가슴에 손 얹고 보세요. 거래량 거래되면 있어 없어요. 거래량 거래되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는데 왜 저런 거를 미련을 갖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이에요. 특히 변동성 매매. 저기서 미련을 못 갖고 이거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면 개뿔이나 이게 올라가요? 주구장창 죽었지? 거래대금이 나와요? 지금은 나오나? 아 지금 추세 매매 죽고 뭐 끝내줘. 아이고. 아니 솔직히 해서 이런 수익을 원하는 거였잖아요. 물론 점진적으로 아름아름 올라가는 게 좋지. 시장을 견인할 종목을 보라는 거예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 이 당시 기준에요. 현대 엘리베이터조차도. 그러니까 저 당시에 누구나가 대부분이 알았어요.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경협주라는 거를. 지금의 뭐 비트코인이든 뭐 무슨 바이오든 뭐 이런 식으로. 왜? 시가총액 조단이 넘는 종목 3개.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이 툭하면 무슨 상한가 근처까지 또 혹은 상한가까지 가니까. 근데 현대엘리베이터도 똑같이 보세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 죽었죠? 그 다음 하나 볼까요? 아난티? 거래대금이 얘는 그때 당시에 또 거래 정지였어요. 그때 액분인가 액면 병합인가 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짐 로저스를 사회이사로 앉혀요. 참나 어처구니 없어서. 짐 로저스를 사회이사로 앉혀. 어?
대북에 정통하다고 3대 투자 명인이라고 하는 양반을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이 수익 다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죠 우리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인데 이 당시 기준에. 그리고 거래대금 없으면 죽죠. 거래대금 터졌을 때 한번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래대금 있어 없어요. 이걸 끝까지 붙들고 늘어가. 이게 똑같아요. 셀트리온이든 윤정두를 믿고 따라오는 거는 별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수년, 수십 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그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오고 그리고 함께 가서 나도 안정적으로 내 자산 좀 수익 좀 내주세요 기준이 되는 거지. 윤정두가 무슨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무슨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윤정두가 사면 다 올라야 돼? 올라 다? 아니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면 강연의 자료에서 교보증권 본사 강연의 자료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018년 5월 19일 기준에 여러분들께 강연의 교보증권 강연의 자료인데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뭐 이 뭐 쭉 넘기면은 뭐 이런 거 뭐 넘겨봐서 봐봐야 뭐 그게 그건데 저 당시에도 뭐 대형주로 다 이렇게 수익 내놓고 그 수익 기준 잡아드리고 포트폴리오가 그냥 다 그래요. 이런 중국과 일반 시장과의 상관관계 중국 하루에 5% 6% 7% 8% 빠져. 요즘에 무슨 뭐 중국 우리가 쫓아가나요? 뭐 아우 장난 똥 때리나 중국 저렇게 폭락해도 항상 홍콩조차도 별로 안 쫓아가는데 글로벌 시장 쫓아가요? 브릭스 시장을 쫓아가?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쪽을 브라질 이런 쪽을 쫓아가냐고 대 선진국이 우리가 LG화학을 매수하면 그냥 LG화학 좋아요 이렇게 매수합니까? 펀드멘탈적인 목표 주가, 기술적인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저거를 지금 일일이 안 해드려도 윤정두는 다 계산하고 윤정두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표들 매일매일 다 체킹해드리고 지금은 귀찮아서 안 해. 대세상승장이 뭐 저렇게까지 해. 윤정두가 다 공부하고 결론은요 갑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다 믿어주고 따라주고.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아마 경협주가 아마 이때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경협주 나와봐라 뚜루루루루 여기 없으면 그 다음 파트에 있을 수 있고 잠깐만 어? 여기 없네. 네. 찾아볼게요. 그러면 5월 19일 2018년 5월 19일 아 여기 있다. 교보증권 강연회 2018년 12월 강연회 있겠네. 12월 강연회 보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하고 뭐 얘기했을 때 없는 내용을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경협주. 경협주에 대해서 이렇게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입니다. 이 당시 기준의 흐름에서의 현대건설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저기에 경협주를 따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보여지는 것만 여러분들께 믿으라고 그랬죠. 보여지지 않는 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저거 5월 달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11월 달 거 한번 봅시다. 11월 또 12월. 기가 막혀요. 재밌어요. 보시면은 소형주는 종목명을 오픈도 안 했었어요. 예전에는. 아유 윤정두가 동네 창피하게 소형주 종목명을 오픈할까봐. 아유 많다. 여기서부터 봅시다. 저런 거라도 한 장이라도 써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 진짜 선생님 소리 들었을 거야. 이 못 대먹은 것들이 소형사 꼬맹이가 해놓은 거 50개 업체인가 100개 업체를 해놓은 거예요. 뭐 이게 수혜줍니다 하고 거래량 몇 억짜리 뭐 이런 거 거래대금 몇 억짜리 거래대금 시가총액 300억짜리 이런 좀 이따 푸른 기술하고 부산산업 보여드릴게요. 아주 꼴값지도 않은 거 그거를
그거를 종목이라고 2월 10일 날 김정은 김여정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요청 이건 공식적으로 노출됐다가 윤정두가 무슨 용가리 통표 용용용이야 이거를 어떻게 알아?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다고 4월 19일 날 현대건설이 실적 나오면서 급등한 거 이외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5월 22일 그게 정점이 아니죠. 그 이전에 벌써 정점 찍고 끝났죠. 결론적으로 GS건설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현대건설의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GS건설의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방송화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GS건설의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 현대건설의 이러한 일봉의 흐름을 잡아낸 겁니다. 방송에서 다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GS건설의 기술적인 반발력 이격도 줄이고 나서 장악형이 떴을 때 얘도 또 장악형이네. 전체 기준에 다 움직임이 났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다. 경협 테마주 이게 푸른 기술 내지는 부산 산업에 뭐 있다고 업체가 있냐고 종목명도 가려버린 거예요. 시가총액 300억짜리 들어올리면은 결국은 어떤 폐단이 있냐면 나중에 돼서 이제 시가총액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니까 종목명을 오픈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마케팅하고 쫙 난리를 부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고객분들은 다 날라갔죠. 근데 두 번, 저 반등 나오면서 한 번 더 빨아먹었다고. 속된 표현으로. 지금도 멀쩡하게 활동 잘해요. 대아테아 이런 건 장악형이 떴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래량 기준에서만 일부 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거래대금을 수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기준을 설명드리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2월 달 GS건설 보실까요? GS건설의 흐름, 일봉 차트의 기준에 저 갭상승 나온 이후의 흐름. 그리고 앞에 맨 앞에 적어드린 거죠. 뭘. 2월 달에 이미 남북 정상회담의 얘기는 있었는데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4월 19일 이후부터 움직인 거를 무슨 거기다 갖다 대고 경협주를 갖다 붙이냐. 개인 누적 수급 11%를 떠넘겼는데 이격도에 대한 기준 교육 받으면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매직 시그널만 여러분들이 또 이격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실 줄 알면 이런 종목에서 왜 낭패를 보냐. 저게 방송에 나왔던 그 방송화면 그 부분도 다 있을 거예요. 방송화면을 보여드려야 뭐 인정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뉴스 어떤 재료 요인을 가지고 변동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거래량 거래대금 기술적 분석이라면 거래량 거래대금의 제대로 된 흐름들의 그 시세 범위들의 기준점들을 잘 놓고 보시면서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야 이거 거래대금 거래량도 없는데 막 그거를 야 대박주다 황금 대박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난티 같은 종목군들 결국은 우리가 다 잡아내죠. 삼성전기 뭐 저때만 해도 주가 얼마. 아난티가 여기 있나요? 아난티 부분에 1월달 이후의 기준에서 갭에 대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인가요? 한번 제가 찾아드려 볼게요. 그렇게 해서 아난티 그 수익 난 거 그런 것도 보여드려야 이제 2018년도 2018년 12월 11일 정확히 12월 11일 그런 기준에서 실제 수익이 났는지도 보셔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야 와 대박이다 나도 이런 수익 내고 싶다의 기준이 되죠. 아난티 여기 있죠. 방송 나간 것부터 보여드릴까요? 정확히 이날부터 저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다고 12월 11일자 방송하면 있는데 그걸 캡처를 못해놨어. 12월 12일입니다 저게. 이게 12월 12일, 13일 기준이 되겠죠. 13일. 저 방송하면 13일로 써있죠. 계속 14일, 17일, 18일 계속. 그러니까 요 기준을 똑같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11일이에요. 이걸 따라 붙어서 살 수 있다고? 에이, 우린 샀어요. 우린 샀다고.
우리는 그 매매 사인 문자 사인 다 있어요. 방송 원고에도 있고 방송 화면으로도 있고. 거래량이 없을 땐 죽어도 안 들어간다. 거래량 있을 때만 들어간다. 네? 거래대금이 형성될 때만. 이런 날 하루 정도. 응?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 1조 넘어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짧은 구간에 이 수익을 내는 거.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은 사실상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때 그냥 거래량 거래대금도 생각하지 않고 뉴스 내용에 따라붙은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뼈도.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죽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같은 경우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건데. 거래대금 없이 올라가는데 이게 앞전고점을 넘길 수 있다? 그거는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시장 수익률을 넘기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날만 들어간다. 나머지는 캔들이 크게 작죠. 그런 기준점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점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안난티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젠의 자료도 좀 보고 싶어요. 신풍제약 자료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럼 말씀하세요. 다 올려드릴게요. 신풍제약의 매매 히스토리. 이 신풍제약의 매매 사인이 이 당시 기준에 상한가까지 잡아먹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손절하고 나왔죠. 손절도 굉장히 크게 했어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기준이면 단기적인 기준의 공략 범위를 잡고 아니면 전체적인 기준에서 잡아낼 거라면 전체적인 기준을 잡고 시젠 자료가 어디 있더라?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대처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매집에 대한 기준 이런 자료 내용들 다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받으셔서 LG전자가 9만 원대 하고 있는데 매집이 무슨 910만 주가 매집이 돼서 외국인 한 방향성에서 1억 6,360만 주라 그랬죠. 1억 6,360만 주. 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주식 수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LG전자. 1억 6,360만 주 맞죠? 근데 910만 주면 얼마야? 5.5% 정도 되는 거예요. 5.5% 7천억을 매집을 해서 7천억을 평균 단가 얼마야? 8만 원에. 그러면 5.5% 평균 단가 8만 원에 매수했으면 30에서 50%면 10만 4천 원에서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을 잡는 거 있죠? 이거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제가 이렇게 뭐 보여드릴 때 이런 교육 자료들 이렇게 해드리고 종목군들 보여드릴 때 한번 봅시다. 그냥 LG화학을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걸 만들어놨을까? 지금 만들었을까? 아니 2017년도에 다 이렇게 그 가격이 다 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부 다 대형주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그냥 뭐 실적 좋아요 뭐 실적 분석이에요. 볼린저 밴드. 아이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니까. 눈 한번 갑시다. 눈. 지금 한 3, 4주 만에 방송하니까 뭐 호응도 별로 없고 참여인원도 별로 없어서 맨날 속상했는데 다시 윤정도 방송해주니까 좋다. 행복하다. 이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무료로도 정보 많이 줘서 나는 행복하다. 눈. 동네 창피해서 지금 뭐 말도 못해. 35개 좋아요가 뭡니까 세상에. 눈. 자, 캐치스탁 쪽도 빨리 눈. 카카오톡에도 눈. 빨리 지금 12시 26분이야. 빨리 하나라도 더 배우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눈. 여기도 좋아요 좀 더 가시고. 내일은 방송도 없어요. 일요일날도 지금 방송해드릴까 고민 중이야. 목 아파 죽겠어. 성대결절이래잖아. 술 먹고 맨날 약 먹고
약 먹고 술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맥주라도 한 깡 해야지. 눈눈눈눈 한 페이지 쫙 넘겨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거 뭐 35개가 뭐야 좋아요가 동네 창피하게 70개는 나와야죠. 얼른 눈눈눈눈 그래요 이렇게 36개 또 쭉쭉쭉 38개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능동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이셔야 그냥 뭐 그냥 월 400만 원짜리 방을 그냥 아무나 막 그냥 가입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검증돼 있고 예전에 어떤 과거가 있고 경협주는 어떻게 움직였고 의약품은 어떻게 움직였고 캔들 기준에서 이 기준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거 눈으로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LG전자 상승 장악형을 몇 번을 얘기했냐고 진원생명과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이죠 화면? 어? 그게 하루 전날에 하루 전날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이야. 또 앞장 캔들을 또 감싸 놨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에 갭상승 나와서 움직이면 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넘기는 거예요. 얘만? 아니지.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해봐요. 얼마야? 15만 원이에요. 15만 500원. 1월 14만 원 고점을 3월에 뚫었다고. 근데 시장이 약하다고요? 거짓말쟁이들? 매집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는 뭐예요? 4월 14일 이후에는? 4월 14일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캔들의 상승 장악형을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수익들을 다 잡아내고 이런 데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 하락 추세 라인 벗겨냅니다. 어? 그 흐름 잡아갑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LG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 아유 수익 났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걸 여러분들 계좌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죠.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 보시면 내일행복님께서 얼마 전에 4월 6일 날 16만 원, 15만 원 하고 있을 때입니다. LG전자가. 72%예요. 하이닉스 50%, 삼성전기 51%, 삼성전자 한번 파셨다가 재편입. 자, 윤정두랑 함께라면요. 옛날 같으면 다 이거 차익실은 일찍 하고 말았을 텐데 아이고 11월, 12월에 잘 갖고 와서 70% 막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눌림목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당신은 싸게 샀잖아. 와 이기주의도 이기주의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기주의인 거야. 아 이렇게 좀 주력주에서 대형주 기준에서 수익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수익 종목을 보는 거구나. 조급함을 갖고 가는 게 아니구나. 조금 얼르면 아유 징그러운 LG전자 하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눌리더라도 LG전자가 내일 밀리고 LG전자가 다음 주에 밀릴 정도면 시장 자체가 안 밀리겠어요? 안 그래? 용가리 통표 용용용이야? 다 빠지는데 내 종목만 가? 그런 이기주의를 버리셔야만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손실 나면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다가 마지막 자리에 투매하고 윤정도 욕하는 건 좋다니까요. 야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똑바로 못했어? 이렇게 욕하는 건 좋아. 왜 종목을 욕해요? 여러분들 계좌를 어? 수익 계좌로 만들어드리는 이런 종목을 그리고 나서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 개별 매매 수익하셔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수익 내시고 자동차에 수익 내시고 이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에 수익 내시고 하시는 거지. 안 그래요? HMM도 한번 볼까요? 이제 HMM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불확실성 부분이 다 일정 범위 해소됐죠. 우리가 시젠을 잡아먹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이 없어서 안 돼. 실적은 굉장한데 실질적으로 PBR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잠식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거래대금 둔화되면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결론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도 이 매집의 기준을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HMM도. HMM도 외국인이 한 5% 수준의 매집이 됐잖아요. 매집 창구 다 보여드리고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추세범위 다 교육 잡아드리고 아니 이걸 하루 이틀 올려드리냐고 매일매일 H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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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00원에서부터 35,700원까지 2월 3월 두 달 동안에 시가총액 지금 10조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더블 이상의 수익을
이런 매집 관련해서 다 올려드린 거 아니야. 주봉 월봉 다. 우리는 오버슈팅이 20%씩 나올 때 저럴 때 전량차익 실현했습니다. 전량차익 실현 두 번 했어요. 두 번. 짧게 들어간 거 말고 많이 들어간 거는 7,000원대 들어와서 12,000원 쪽. 아우 창피해. 좀 창피해 조금. 15,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늘려질 때 12,000원에 다시 사서 17,000원에 차익 실현. 그건 비중이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14,000원대, 15,000원대, 16,000원대, 17,000원대 들어가서 3만원대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이 지금 29,500원이 최고점이고 대부분이 어떻게 29,500원에만 섞여서 그 밑에서 사지. 이 매집의 기준을 보시라는 거 좀 전에 배운 거.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설정하면 35,000원이 나온다고요. 최소 범위가. 예? 추세는 다 배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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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매일매일 나가는데 왜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날까? 유료는 신뢰하고 따라오고 같이 가거든요. 주력은 아닌데 주력 IT 자동차 LG화학 빼고 나면은 수익 종목이 얘 하나였죠. 그러다 이번에 늘린 게 LG 디스플레이 IT긴 하지만 수익으로. 그리고 하나 솔루션. 그리고 내일부터 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에 이 많은 분들이 아, 나 샀어요. 채팅 안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외부 볼일 보시는 분들도. 또 라이브 방송에 저 이렇게 샀어요. 21,000원 20% 비중 뭐 몇 프로 뭐 다 이렇게. 응? 결국은 이 수익이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되고 편입의 기준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매집은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주식 수가 몇 주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들이 몇 주를 매집했는지 앞으로 나올 물량이 뭔지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다는데 왜 못 올르는지 뒤에 숨겨져 있는 부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는 해서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매각을 할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받으셔야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서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400만 원씩 내고 150분 이렇게 계시는 게 우습습니까? 직장인 방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게 우스워요? 요즘에 마케팅도 안 하고 그리고 만기 되신 분들은 아 주력 추천 움직이면 다시 올게요. 혹은 교육받으시고 스스로 매매 되시니까 연장 안 하셔도 되고 혹은 아, 나 손실이 나서 연장을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손실 나서 연장 못하면은 손실 난 거 일부 팔아서라도 연장하십시오. 왜? 손실이 났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손실인 거예요. 그러면 멘토를 의지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서는 더 안 됩니다. 지금쯤 아 LG화 괜히 팔았어. 지금쯤 LG전자 괜히 팔았어. 지금쯤 하이닉스 내일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지금쯤 HMM은 이거 어떻게 하지? 왜 그렇게 해요? 떳떳하게 멋있게 과금하고 나도 이런 계좌 수익 좀 내줘 보세요. 12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279% 2억 8천만 원씩 수익 좀 내줘보세요. 키리오스님 같은 이런 수익 좀 내주세요. 내가 내드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같이 움직이고 주력주 믿고 따라가고 주력주를 믿는 이유는 실적, 수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동학개미가 샀다고? 삼성전자 개인 지분 7%뿐이 안 돼요. 10억 계좌 코로나 때문에 4억 8천 되셨다가 지금 21억 됐답니다. 응? 아빵님, 응? 이렇게 계좌 안 부러워요? 누군 펜트하우스 사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지금 6월 30일이 만기신데 잠시 정지 좀 해주세요. 돈 내고 4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길게 장문에 감사 편지를 누가 써주시냐고. 매일매일 선물 보따리가 그냥 쌓여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만 맨날 행복해. 윤정도도 행복하고. 자신감 가지십시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돼요. 음? 그냥 마구잡이로 L전자 좋아요. L전자 뭐 기술적으로 5일선 이탈됐어요. 5일선 올라탔어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기준을 잡지 마시고 어설픈 것 같으면 그냥 멘토를 의지하십시오. 아시겠죠? 내일의 공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설정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종목은 LG전자 오늘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보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 엄청난 거래량을 지금 기준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예? 이 거래량이 터져야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원하던 LG전자 상한가 가나? 상한가 가려면 저 정도 안 되지. 예? 근데 5에서 7% 이상의 변동성. SK이노베이션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HMM도 하나솔루션도 저 변동성 저 기준이 대략적으로 대부분이 5천억 이상입니다. 5천억 이상이면은 2,3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상위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양봉이면 얘는 급등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 단기 공략주로 변동성 매매 보시는 거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 내일 개장 전에 다시 들여다보고 바꿔드릴 수 있어요. 이건 매일매일 무료로 올라가는데 똑같은 종목에서도 왜 누구는 상한가를 잡고 왜 누구는 못 잡고 또 은봉 떨어진 거 잡으셔서 이거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나요? 그걸 왜 하시냐고. 오히려 예? 아 그래 그냥 내가 수익을 내자. 주식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수익 내려고 하는 거지 마음 썩어가면서 내 종목 1% 위에서 팔아봐요. 예? 내 종목 1%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1% 밑에서만 편입을 해도 응? 그 금액이면은 여러분들 4개월 동안에 편안한 매매의 기준이 잡힙니다. 이벤트고요. 30명 모집인데 거의 이제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2명 벌써 띵똥띵똥 소리 났죠. 나중에 돼서 아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지금 장에 나 계좌 좀 수익 좀 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좌가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이지. 볼까요? 자, 우리 주력주들의 일주 월봉 보고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1시부터 재방송하죠. 자, 삼성전자부터 봅시다. 우리가 IT는 다 오픈해드려도 정의원님들이 언짢으시더라도 화를 아직은 안 내세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걸 다 오픈해드려도 정의원님들조차도 본인들이 스스로 못하셨으니까 400만 원씩 내고 가입을 하셨겠죠.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과연 어디서 샀길래 손실이 날 수 있을까? 삼성전자를 과연 어디서 샀어? 9만 원에 샀으면 손실 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이 이 자리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가격도 높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평균 단가? 윤정두가 전량차익 실현해드리고 뭐 전량차익 실현 안 했죠. 죄송합니다. 그 삼성전자는 2020년 1월에 전량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점에서 잡으셨다 하더라도 무리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 수익도 못 냈어요. 앞으로 이 수익 내려고 들어온 거잖아. 앞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이만큼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흐름이 그렇게 뉘어진다? 아니지.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결론은 여기서 마이너스인지만 고민해보시라는 걸 보시면서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아니 1월달 고점을 뛰어넘은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몇 종목이나 있어? 거의 없어요. 어? 14만 원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3월달에 15만 500원을 찍어버렸는데 아 15만 원에 사셨나? 지금 대부분이 아 나 수익이 덜 나는 것 같아. 옆에 보니까 어우 상한가 나오는데 아우 장난? 욕심쟁이 아우 진짜 이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나 손실 났어 나 제발 수익 좀 내고 싶어 그런 분들만 보면 답답한 거야. 그래 합류를 하시란 말이야. 응? LG전자 같은 경우 봐봐요. 이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예요? 오늘 큰 소리 치잖아. 16만 원일 때 그 미만일 때는 왜 이렇게 못 가요? LG전자나 최고점에 샀는데 앞으로 문제 분할 매수하시면 되지. 윤정도 이 나쁜 녀석 떼치 그래놓고 앞으로는 분할 매수를 뼈저리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기인데 얘가 이제 좀 짜증나는 거죠. 응? LG전자랑 병행을 하는데 이 녀석이 말이야 아주 응? 높게 잡으신 분들은 이 정도에 잡으셨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 녀석이 어디 건방지게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지 혼자 눌려있어. 실적이나 안 좋으면 모를까. 근데 한순간이죠. 응? 거래가 붙으면. 그럼 거래 붙으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돈 빼서 여러분들이 현금 갖고 있는다고? 거짓말쟁이들. 현금 갖고 계실 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윤정도 무료방송 보고 계시나? 종목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좀 어? 계시는 거잖아요. 삼성전기의 누적 수급 상상을 초월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어요. 7월 12일 이후에 재작년
20% 이상의 매집. 그럼 IT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LG전자 삼성전기 한 묶음 어떻게 손실 날 수 있는 구조냐고. 그러니 15,000명의 무료 고객분들도 안 나가고, 그러니 유료 고객분들도 당연히 매매 기법을 배우신 분들은 연장을 안 하시는 거고 당연한 거지. 안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 가장 활동을 오래했는데 몇십만 명씩 회원이 계시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 기준과 현대차의 기준, 자동차 봅시다. 현대차가 주봉으로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이게 어디서, 아니 여기서부터 대선 충당금이고 나발이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주가 조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16만 원 이탈될 때 10월 20일에도 자꾸 와서 여기까지 와서 전량차 액션을 했잖아요. 1월 8일 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이 여기예요. 23만 원, 22만 원. 높게 잡으신 분들이 25만 원 기준이 되죠. 근데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앞에 수익도 못 내보고 그랬는데 이 수익을 내려고 왔잖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인데 근데 혼자 하니까 안 되잖아. 혼자 하니까 안 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비용을 아끼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여기저기 싼 거 기웃기웃하다가 그냥 돈 다 깨먹고 하지 말고. 기아차 같은 경우 마찬가지 똑같이 1월 초에 전량차 액시련 이후에 재편입하고 나서 7만 원 수준의 재편입에 또 폭등. 그리고 재편입. 아니 이걸 어떻게 9만 원 이상에서 잡을 수 있어요? 뭐 잡으실 수 있어요. 윤정도가 그렇게 시켰으면은. 그럼 윤정도를 혼내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더라도 대부분 얼마? 8만 원대 중반이겠지.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야. 손실 5% 10%를 감안을 못해요. 예를 들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HMM은 어떻게 했나? 1월 말부터 지금까지 HMM 수익은 어떻게 할 거요? 응? 현대모비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요즘에 세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근데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에서 비중 얼마? 10%. 엄마 상승장악형이 떴네. 자동차가 대부분이 상승장악형이야. 다만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어서 아쉬울 부분이지. 만도도 3만 원대에서부터. 나는 그때 수익 못 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 내로 온 거 아니에요. 그 수익내로 오셨으니까 여기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감내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얘는 얼마에 샀길래? 요 정도 수준 아니에요? 평균? 와우 진짜. 여기서부터 수익 내드렸죠. 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 다른 애를 다 갔는데 아 진짜 좀 진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LG화학은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60만원 깨질 때 무슨 물적 분할이 악재인 양 악수. 걔네들 다 어디 갔어? 결국은 뭐예요? 상승 장악형 떠주고 거래대금 수반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105만원까지 70% 이상 시가총액 3위. 얘를 재편입해서 여기서 샀다고 해더라도 지금 중간에 힘겹죠. 그렇지만 눈물이 찔끔 나긴 하지만 시장이 폭등했는데 내 종목이 못 간 것도 아니고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을 놓고 보시는 거야. 응? 결론적으로 이 LG화학 기준까지 다 보시는 거고요. 응? 그러면 대체 주력주 IT 자동차 LG화학. 그러니 윤종돈의 방은 환불이 없어요. 만기에 연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환불은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명 나올까 말까요. 만족하시니까. 지금도 갈등 무지하게 하실까 갈등을. 당장 들어오시라고. 당장. 이 좋은 장에 혼자에서 도저히 수익이 안 나시면은 이런 초대형주에서 수익이 이렇게 나는데 HMM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데 수익 종목 딸랑 하나 있고 요즘에 단타 잡주도 안 주잖아. 방송도 잘 안 갖고 나가잖아. 거짓말하면 뭐 할 거예요. 거짓말쟁이 되면 윤정도가. 당장의 기준에 HMM을 저는 지금 손을 안 놓고 있어요. 방에서 주력으로 드리진 못하지만 수익으로 20%까지는 채운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 솔루션도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준다면 거래량 없으면 이제 정리를 할 거고 거래량 수반 되어준다면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IT이긴 합니다만 수익으로 별도로 빼놨어요. 얘도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면 정리를 하겠죠. 거래량 터지는 순간에 기준을 잡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오늘의 변동성 부분이 추세적으로 나오면 얘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결론은요.
함께 움직이셔서 이런 종목에서 기준 잡으시고 시장 같은 종목 우리가 수익 못 내드렸어요. 7월 한 달 내내 이 폭등 수익. 자, 지금 다시 저희 우리 직원분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잠깐만 제 방으로 잠깐 와주시고요. 시젠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젠 같은 종목에서는 마찬가지고. 시젠 보여드려요? 시젠의 수익 인증 한번 봅시다. 시젠의 수익 인증을 보시면은, 아니, 뭐,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새로,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 시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합니다. 시젠.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젠 같은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나면 어떻게 기준 잡는다? 자, 이 수젠의 PDF 파일 만들어서 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쭉 볼까요? 그냥 이런 34%의 수익 매매 사인 문자 사인 봐보세요. 올려드릴 테니까 차분히 한번 봐보세요.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 보세요. 거짓말인가. 4월 10일 이후에 문자 사인 처음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주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60만원 전후에 30%를 꽉 채워요. 그리고 나서 6월 15일에 86만원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 이게 방송에 매일매일 갖고 나온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하냐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냐고. 근데 주력주로서 방 안에서는요. 이때 주력주가 IT, 아직까지 한지칼이 있었을 때고, 변동성이 나올 때고요.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끝. 얘 팔아서 아까 보신 시젠. 수익 보세요. 수익 기준. 수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비중 30%씩.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저 당시 3위였는데 30% 비중 못 태울까봐? 에? 25%, 30%, 40% 수익. 조금 전에 그거 말씀드렸죠? 어떤 거?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시젠의 문자쌤 볼까요? 거짓말인가? 시젠 7월달부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10만원대에서부터. 자, 봅시다. 시즌 7월 이전에는 들어간 기준점 자체가 없어요. 상상상 한번 추석 체크해 주세요. 상상상.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수익 기준을 잡아내시려면요. 저런 문자 쌓인 기준에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명확히 보세요. 비중 몇 퍼센트예요? 비중. 비중 기준이 10% 처음 기준으로 들어갔다가 30%씩 들어가잖아. 상상상 내일 또 상한가 한번 잡아보자 이거야. 상상상 시젠. 상상상 그렇게 해서 10만원 초반에서부터 30만원까지 이거 다 정리하고 시젠 7월 말 8월에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IT 비중 55에서 70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자동차, 또 화학, LG화학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늘려간 겁니다.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연동시켜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려면요.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대해서 또 자리 없나요? 하지 마시고 2+2 오래간만에 이런 건 안 해봤어요. 6+6까지 해보고 3+3까지도 해봤는데 2+2군 지난번에 한번 해드리고 처음. 2+2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 LG전자 17만원 돌파 기념일 때 수익 기준 잡으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시에 여러분들 그 방송 박승현 TV 방송 있어요. 1시에 그렇게 해서
1시에 재방송도 보시고 그리고 음악은 한 곡만 올려드릴 테니까.